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도 많다만 어릴 때는 육군사관학교 가고 이렇게 군대 군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해병대 이런 어떤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선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미국 시민권 취득은 동시에 한국 국적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에 그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라 할 때는 전 저한테 유익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